Do you and Sue often eat fast food? 그랬더니 Yes, we do. 오케이. 오, 잘 고쳤네요. Yes, we do. 그래서 해석하면 너 그리고 수는 자주 먹니 패스트푸드를? 그랬더니 그래 우리는 그렇다. 오케이. 그러면 얘하고 같아 달라. 다르죠? 오케이. Yes, we often eat fast food. Eat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네요. 네. 아, 튀어나온 게 아니 미안합니다. 대신 왔네요. 저 튀어나왔으면 조동사게. 오케이. 오, 잘 찾았고요. 계속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볼까요? Do. 네. Do your parents listen to rock music? Yes, they do. 오케이. 그래서 해석. 너의 부모님들은 듣니 락 음악을? 그랬더니 그래 그들은 그렇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다. Yes, they listen to rock music. Listen 뜻은 듣다 하니까 대동사 썼고요. 예.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They는 parents요. 오케이. Your parents. your parents 대신 왔겠어요? Your parents 대신 왔겠어요? 너의 부모님들. 너의 부모님들 락 음악 아니요, 들으시니 그래. 부모님들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부모님. 유어를 뭐로 바꿔야 되면 바꾸면 되잖아. 네. 유어를 뭐로 바꾸면 돼? 유어요? My parents 대신 왔죠. 아, 너의 네, 부모님 아, 네. 락 음악 들으시니 그래. 나의 부모님은 아, 락 음악 들으신다. 네. My parents. 오케이. 단수야 복수야? 복수입니다. 한번 길어봤자 day니까 두 네. 여기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Do you send many text messages to each other? 그랬더니 No, we don't. 오케이. 그럼 해석은? 너희들은 보내니 많은 문자 메시지들을 서로에게.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다. 오케이. 여기에 you가 you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게 네.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고. 오케이. 뭘 보고 복수인지 알 수 있냐? 바로 얘하고 얘를 보고 알 수 있죠. 예. Each other의 뜻은? 서로. 서로서로면 너는 서로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니겠습니까? 너희들은 서로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니겠습니까? 너희들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I don't 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 네. 오케이. 훌륭하게 풀이 잘해줬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는 뭐 하라 그래요? 칼질. 네, 칼질. 꺼냈어요? 네.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하고. 그 다음에 뭘 찾는다? 누가다를 네. 찾는다. 누가다부터 먼저 찾아야죠. 네. 누가? 누가다. 그들은? 이라니. 네. 됐습니까? 어? 일을 하나요가 아닌 이유는 work가 딱 써있는데 work의 뜻이 뭐예요? 일하다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아니고 한 덩어리입니다. 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하다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네. 어떤 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 붙여야 되겠네요. 네. 오케이. 원래 그들은 일한다는 뭐예요? They work. 근데 그들은 일하니 하고 싶으면? Do they work? Do they work?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이번 주 토요일날 일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they work this Saturday? Saturday! 아, Saturday. 중학교 일하니 Saturday. Saturday. 오케이. 그래서 일을 안 한다면 No, they don't. No, they don't work this work Saturday. Saturday. No, they don'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그녀가 무엇을 내 전화번호를 뭐하니? 아니.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그녀가 안다. She 저 뭐야 knows. 오케이. 그녀가 아니. Does she know? Does she know? Know의 뜻은 알다. 라는 무슨 시? 하다 시. 됐습니까? 만약에 네. 안다면 Yes, she does. 모른다면 No, she doesn'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린 게 있으니까 내용상 자 네. 바르지 못한 것은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어법상 바라지 못한 것도 있고 두 번째 내용상 바라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찾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이건 규칙. 선생님이 뭐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니? 이거 무슨 신이? 이런 거 생각하고 찾는 거고요. 얘는 내용이 이상하게 야 너 이거 아 스파게티 냄새 너무 좋아요. 너 좀 먹을래? 아니 싫어요. 정말 맛있겠어요. 배고프네요. 이런 거 이런 게 내용상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건 네. 됐습니까? 그렇군요. 여기서는 규칙상 문법상 어법상 바르지 네. 못한 거니까 답은 몇 번인지 찾았나요? 네 3번이요. 3번을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3번을 help s를 빼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냐면 help에 있던 does가 앞으로 어. 가서 does your dad 남방계는 길어봤죠 뭐예요? here. 오케이 그러면 다 찾았으니까 가볼까요? 네. My mom? My mom makes dinner every day. 그랬더니 Does your dad help her? 그랬더니 No, he doesn't. But he washes the dishes after dinner. 오케이 그럼 해석해주세요. 나의 어머니는 만드신다 저녁을 매일. 오케이 그랬더니 너의 아버지는 도와주시니 그녀를. 그랬더니 아니 그는 그렇지 않다. No, he doesn't. Help her. Help her. But 그는 그러나 그는 뭐한다? 설거지한다. 저녁 식사.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er 무슨 격? Her이요? 소유 아니 목적격이요. 와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표를 보고 문제를 대화를 완성시키랍니다. 네. 오케이. 이름이 세 명 나오고 제임스, 수잔, 피터. 액티비티가 하는 활동이라겠고 네. 뭐하고 영화를 보고 take pictures 사진을 찍고 ride a skateboard 스케이트보드를 탄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언제 주말 네. 주말 weekend activity 네. 오케이 그러면 질문을 완성시키면 Does James watch movies on weekend? 그랬더니 Yes, she. 아니. Yes, he does. Yes, he does. Does. 그러면 does는 대동사고 뭐 대시 왔다. Watches에 있던 does. 뭐 대시 왔다. Does 대신에 뭘 써도 된다. Watches. Watches만 쓰면 돼. Movies. Yes, he watches movies. Watches movies. 아따 바쁘네. 오케이 그 다음에 제임스는 안만 길어봤자 히어 여기 S 붙었다고 또 뭐 제임들 아니야 네 그래서 더즈 있고요 그 다음 질문 완성시키면 Do Susan and Peter ride bikes? 그랬더니 요렇게 봤더니 대답은 No They don't No they don't ride bikes 그래서 수잔 앤 피터 안만 길어봤자 데이요 데이고 라이드의 뜻은 타다 그러니까 무슨 시고 타다시요 앞에 둘을 보내서 Do they ride a, ride a bike? 아, ride bikes? No they don't ride bikes 수잔 takes pictures Peter rides a skateboard 오케이 네. 상황을 읽고 에이미에게 할 말을 조건에 맞게 해라 what으로 네. 시작해야 되고 다섯 단어 쓰라 그래서 쭉 읽어볼까요? 네, you are with Amy. Amy looks lured, but you don't know her. You are curious about Lauren looks. Lauren 이거 뭐야? Lawrence looks. 해석해주세요. 너는 있다. Amy와 함께. 다 갔다 와. Amy는 안다. Lauren. 그러나 너는 모른다. Lauren. 아니 너는 모른다. 그녀의 너는 아 잠깐만요. 그러나 너는 모른다 그녀를 너는 알고 싶다 그녀의 외모에 대해 curious의 뜻은 be curious는 뭐뭐에 대해서 알고 싶다 네 궁금하다 아 하다야? 아니요 궁금해 하다 아 하다 궁금해 맞죠? 하다야? 하 눈이에요? 아 이거 뭐야? 아 알이요 아 맞네 그건 지금까지 아 맞다 비큐리어스야 그렇구나 네 합쳐서 궁금해한다 네 합쳐서 궁금해한다 어바웃의 뜻은 뭐뭐에 대하여 오케이
그래서 외모가 궁금하니까 여기에 헐은 누구 데리고 왔어? 로렌이요. Okay, you don't know 로렌. You are curious about 로렌's looks니까 뭐라고 물을까? What does 로렌 look like? What does 로렌 look like? 뭐 묻기? 외모. 아무개나 대답해 주세요. She is pretty. 또. She has blue eyes. 오, 그것도 괜찮네. 또 만약에 그녀가 안경을 낀다면. She wears glasses. 다음에 그녀가. 그녀가 she. 날씬하다면. 그녀 she is thin. 와우. 내가 빡세게 가르치기 가르쳤구만. 오호호. 좋아요, 잘했고요. 통문장 네. 하다가 가세요 그러면. 아 저 바빠서 가야 부모님이 됩니까? 부모님이 지금 할머니 태워주라고.